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인으로 이끌어줄 부동산 멘토 복승주입니다. 재개발 전문가이자 그리고 금융권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잘 사는 흥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사는 흥부입니다. 네. 네, 이번 사연 신청자는요, 35세 김조은님께서 보내준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중반 신혼부부이고 첫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고 와이프와 뜻이 맞아 재개발 지역 10년 정도는 구축 다세대 주택에서 살아보자 하고 요새 얘기하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과 같이 초기 재개발에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개발은 근처 아파트 급매물 대비 사실상 아파트 가격과 별 차이가 없어서 초기 진행 재개발 입지 좋은 곳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주택 구입이라 마음 먹었지만 선뜻 계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차라리 일반 아파트를 저희 상황을 고려해서 금액 맞는 곳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초기 재개발 지역으로 가야 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분한테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상담 내용을 이제 읽어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사실 무주택자분 입장에서는 저는 무주택자면은 뭐 요즘은 분위기가 안 좋지만 지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무주택자분이 꼭 재개발 투자를 하고 그 재개발로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을 좀 회복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사실 무주택자분이 재개발을 바로 투자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 청약 생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청약을 생각하고 그 재개발은 되게 위험하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러니까 재개발은 보통 투자를 좀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수익을 내서 이렇게 좀 오는 건데 일단 무주택자분이 그것도 구축 다세대 실거주까지 하면서 재개발 로 첫 주택을 구입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거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5세면 저보다 많이 동생이시니까 대견스럽다는 거죠. 네, 너무 대견스러워서 너무 대견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 보유 자금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네. 지금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이게 부모님들께 도와주니까 다 합쳐서 예. 네, 맞아요, 자, 일단 지금 뭐 신통도 신속통합기획도 써주시고 뭐 공공재개발도 써주셨는데 지금 김조은님이 갖고 있는 정말 남들보다 갖고 있는 어떤 무기가 뭐냐면 다세대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다세대에 가서 실거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김조은님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실거주를 해야만 집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곳들은 시세가 다른 일반 재개발보다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원활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수요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어디냐?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수전략정비고요. 요렇게가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나마 유일하게 시세가 상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초기 재개발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제 그만하지만 신속통합기획 특강도 했었고 지난번 북구성주 TV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저는 만약에 초기 재개발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신속통합기획을 보시는 게 맞고 그 대신 자금적으로 봤을 때 신속통합기획 내에서도 정말 좋은 급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서두르실 필요가 없고 지금 2021년도에 21군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나와요. 다음 달 말쯤에 또 25군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군데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50군데를 쭉 놓고 정말 거의 그냥 거의 상위 10% 뭐 5% 안에 드는 정도의 급지. 왜냐하면 초기 재개발은 당연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첫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초기 재개발은 좀
뭐 구역지역 요건이라든가 조합설립인가 요건이라든가 왜냐하면 얘가 사업이 가다가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렇죠. 그럼, 네. 그러면 그게 뭐냐 일몰제라고 있단 말이에요. 일몰제. 그러면 일몰제가 뭔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을 한번 그러니까 공부를 좀 통해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특강 때 했던 팁을 하나 드리면 분명히 싸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초기 재개발 쪽은 좀 핫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 쪽이랑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오버슈팅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려는 신속통합기획지 인근에 있는 민간 재개발 다른 재개발 사업지가 있을 거니까 대지지분 평당가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신통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바로 B민간 재개발지가 있어. 여기가 지금 빌라 대지평당 가격이 1억이야. 그러면 얘는 1억보다 훨씬 싸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포커싱을 맞추고 사실 이거는 좀 무리이긴 한데 만약에 조금만 더 무리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무리가 가능하다면 저는 무리하면 안 돼. 아, 무리하면 안 되죠. 안 돼. 그게 무리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봅시다. 아, 무리한다는 예, 가정하에. 예, 예. 아 무리. 왜냐하면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금리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무리하라고 말하면은 제 앞에 나와갖고 아까는 이 소리하고 저 그냥 한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수전략 정비 구역 쪽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감정가가 뭐 얼마인지 조분가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이랑 가장 비슷한 입지에 한남 3구역이 있고 지금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시공사 선정됐는데 대우건설이랑 롯데건설이랑 정말 엄청 붙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그 혜택 뭐 나오는지 잠깐 얘기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깜짝 놀랐잖아요. 한남 2구역 여러분들 시공사 롯데랑 대우랑 붙었을 때 나왔던 혜택 중에 분담금 우리가 지금 빵빵백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한남 2구역은 빵빵 4년 뒤백 이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2주비 대출을 LTV를 150%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가가 한 10억짜리 물건 갖고 있다. 그럼 2주비 대출을 15억에 해주는 건데 그럼 감정가 작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감정가 작은 사람들한테는 2주 대출 무조건 10억 보장 이런 식의 혜택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남 구역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기가 좀 샜는데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이 조합원 분양가가 젊은 때 84개조로 한 14억 5천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 평당가 평당 한 1억 정도 감정평가 받았거든요. 그럼 그냥 그 데이터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지금 빌라 대지지만 9평짜리가 보통 한 15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 받으면 한남 기준 그대로 갖다 쓰면 감정 한 9억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피 6억 주고 산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남 조합원 분양가가 14억 5천이었으니까 그 조합원 분양가 그냥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지어지는 50층짜리 아파트를 갖는데 내가 지불하는 총 비용은 한 20억 정도 되는 거라고요. 네. 지금 트리마제가 얼마냐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트리마제가.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서 보면 이제 막 실거래가가 찍혀 있다가 실거래가 막 올라가서 찍혀 있다가 거의 대부분의 단지는 네이버 호가가 지금 밑에 찍혀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트리마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실거래가가 작년 5월에 33억인가 찍히기 시작하면서 올 5월에 39억, 38억 9천인가? 신고가 찍히고 지금 네이버 호가 보면 4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밑에 네이버 호가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트리마제 같은 경우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건데. 그러면 트리마제를 40억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냥 연식이면 뭐면 다 따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마진만 20억이라는 얘기죠.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밖에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무기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건데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김조은님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왔고 재개발을 잘 모른다고 하면 초기 재개발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 자금 갖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노량진 뉴타운 쪽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조금 그냥 무리를 좀 덜 하고 싶다 그럼 부가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뭐 대출받은 거 상환하고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갚고 그냥 내 수준에서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청량리 쪽도 가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문 휘경 이문 4구역 같은 데 가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초기 재개발이라고 해서 막
지금 구역 지정도 안 된 곳 말고 이제 막 조합 설립인 곳 인가난 곳 보시고 싶으시면 저기 가재울 7구역 같은 데 가셔도 되고 지금 대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넓게 보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진짜 꼭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분한테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분이 물론 이제 뭐 부모님이 도와주신 금액 전부 합쳐서 10억이라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데 초기 재개발에 갖고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명확하죠. 예, 장점은 일단은 투자금이 싸다. 싸다. 그다음에 단점은 초기다 보니까 맞아요. 진행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맞아. 둘 중 두 가지 어떤 장단점이 명확한데 굳이 1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굳이 초기 개발 그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나온 뒤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좀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진행 중인 재개발은 이미 비싸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예, 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싸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금매랑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재개발을 투자하려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하는 건 맞는데 단순히 그 시세만 봐서는 안 되고 연식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입지도 다르고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해내는 로직은 따로 있거든요. 진행 중인 재개발은 이미 비싸서 저거는 다양한 곳을 인장을 다니지 않으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진행 중인 재개발 중에서도 지금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비싸다는 기준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몰라요. 네. 이분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지식을 알고 그렇게 알다 보면 그 전에는 비싸 보였던 게 맞아요. 나중에 봤더니 마진 봤더니 이것도 아니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또 와이프가 이렇게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지지를 해줬으니까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여기 갖고 있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를 갑으로 만들 수 있을지 네. 예, 그런 고민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본인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무주택자고 이제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는데 재개발로 바라봤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렇게 마인드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만 공부하시면 많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이랑. 어쨌든 이분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